이번 시간이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업법부터 해서 집합금융법. 전기사업법은 두 개 나오고요. 집합금융법은 한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겠습니다. 여기 딱 정리되어진 상만 보시면 끝은 없습니다. 다 여기서 나옵니다. 전기사업법. 전기실을 관리하시니까 전기사업법 좀 알자 해서 전기사업법 배우십니다. 자, 전기사업법은 크게 전기사업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설비관리편이 있습니다. 두 개 크게 딱 구분합니다. 먼저 전기사업편에서 한 개가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기사업. 전기사업이란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률이죠. 전기사업법입니다. 전기사업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발전소에서 발전한다. 발전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발전되어진 과업을 옮긴다 해서 송전선, 송전사업이 있습니다. 과업을 다시 변성한다, 낮춘다 해서 변전소 운영한다 해서 배전사업이 있습니다. 변전소 운영하는 배전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전되어진 전기를 판매한다 해서 네 번째 전기 판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산 어떤 송전 또 배분 또 판매한다 해서 이것이 바로 전력시장, 전력시장이 된다랍니다. 전력시장. 이것은요, 한국전력거래소입니다. 국가가 아니고요, 한국전력거래소라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이것을 개설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통해서 이제 생산, 송전, 배전, 판매 다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특정 한정되어진 장소에서 소규모 생산 설비 갖추고 여기서 뭐 송전, 뭐 배전, 판매를 다 합니다. 부를 때 우리가 다섯 번째 구역정기사업도 있다. 구역정기사업도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역정기사업은요 소규모 설비에서 3만 5천 킬로와트 이하의 어떤 발전 설비 갖추고 이제 여기서 생산 공급 판매를 합니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이거 발전 사업자는요 판매 사업자한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겁니다. 판매 사업자가 전기 사용자한테 전기를 판매하는 어떤 그런 목적 사업을 운영한다 보면 됩니다. 이 송전선은 배전소한테 옮기는 송전선을 운영한다. 이 배전소는요, 이 전기 사용자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전기 상태를 이제 전기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상태에 전기 배분하는 어떤 설비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송전 설비, 배전 설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력시장 보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이것을 개설한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맞는다. 아닙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 공급, 전기 사용자가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되어진 전기 요금만 잘 내면 전기를 공급받는 체제에 대해서 보편적 공급이란 말입니다. 보편적 공급. 전기 사용자가 전기 요금만 잘 내면 언제든지 받는다 해서 보편적으로 공급받는다 해서 보편적 공급이란 이 용어도 같이 암기를 좀 해 주십시오. 변전소입니다. 변전소. 변전소란 것은요. 변전소 밖에서. 변전소란 것은요. 변전소 밖에서. 요 밖에서 5만 볼트 이상의 고압을 받아가지고 다시 배분해서 다시 밖으로 내어보내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5만 볼트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압 보시면 전압은요. 뭐 특고압이 있고요.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습니다. 특고압은요. 7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랍니다. 저압은요. 직류 연결은 이제 750 볼트 이하. 그 다음에 교류는 600볼트 이하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요 사이가 다 보시면 고압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전기 설비하면 요 사업자가서는 발전 사업자 중에 사업용 설비가 있습니다. 사업용 설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용 설비, 규모 작은 소규모 일반용 설비에 다 규모 작은 설비 말합니다. 일반용 설비의 어떤 규모가 또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일반용 설비는 보시면 전압은요 600볼트 보시면 이하. 그다음에 저기 용량은 75킬로와트 미만의 전기 설비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미만 용 이하. 그다음에 보시면 발전기는 보면 역시 600볼트 이하. 용량은 10킬로와트 미만 이하의 어떤 발전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설비, 전기설비는 있고 발전설비는 이렇다 해서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 설비는 사업용도 아니고 일반도 아닌 것이 자가용 설비가 있다. 큰 어떤 병원이나 공장에서 자가 설비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해서 이렇게 해서 요 용어들을 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사업에 관한 사항들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전기 사업은 하고자 할 땐 요 사업별로 또 특정 지역별로 나누어서 사업별로 해서 허가받는다랍니다.
우선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한다. 허가 받으면 사업도 준비합니다. 준비. 준비한다. 준비기간. 준비기간 10년을 준다. 10년 내에 사업 개시 못하면 허가 취소를 또 한다. 나옵니다. 보십시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는 발전소 단위별로 허가 받을 수 있다. 또 본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허가 기준에 보시면 배정과 구역 정리 사업자 등등은요, 중복되지 못한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번 보시면 구역 정리 사업자는요, 요 한정된 장소 내에서 60% 이상의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착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안 보시면 복수가를 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요. 근데 보시면 배정과 판매는 독소가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섬 같은 장소 도서죠. 섬에서는요, 생산 공급 판매를 다 합니다. 할 수 있다. 또 지역 난방 공사입니다. 단지 집단 에너지 사업자 지역 난방 공사에서는요, 생산 발전 30만 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을 해서 판매도 같이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역 난방 공사 집단 에너지 사업자가 생산 판매를 같이 해줄게 해준다. 이것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사업 준비 기간 10년을 넘지 못한다. 준비할 기간 10년 됩니다. 10년 안에 개시 신고해야 된다. 라는 것도 보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감독 보이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각종 어떤 감독을 합니다. 해서 각종 어떤 인허가를 하고 난 이후에 각종 어떤 사업 정기 처분 또요 사업 취소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정기 처분입니다. 사업 정기 처분할 때는요, 가름에서 5천만 원까지의 과징금 대체할 수 있다라는 말도 거기 보이죠. 이것도 보십시오. 그다음에 공급편 보시면요, 발전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 공급을 거부할 수가 없다. 공급 거부를 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경우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1번 정기요금을 납기까지 않는다 하면요, 해당 그 기본 약관서 정한 그 기간까지 않는다 할 때 듣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안 내고 난 다음에 정기 공급 약관서 정하는 그 약관까지 정해준 기간까지도 안 낼 때 끊는다. 1번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 발전소가 지금 정기적 보수하는데 달라 못 준다. 라고 합니다. 4번에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험 나왔던 문제가 발전 사업자에 한해서 정기 보수 기간 내에 달라 못 준다. 저번 시험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5번 보시면 아주 큰 정기, 대용량 정기, 큰 정기 쓸 때는요, 미리 사전에 요청해야 송전선을 놓아줄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5,000kW 이상, 1만kW 미만, 1만 이상, 10만kW 미만, 10만 이상, 30만kW 미만, 요 규모 이상 했어요. 요 사이 1년, 2년, 3년, 30만 이상 4년 전에 미리 요청해야 송선을 놓아준다. 그래서 이것도 다 두 번이나 나왔던 데 있던 상입니다. 그래서, 5번 또 보시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6번입니다. 전기 설비의 전기 점검 아닙니다. 설치 공사한 다음에 사용 전에 받는 검사, 사용 전 점검 받자고 달다. 일반 설비 때 못 준다. 해서 사용 전 점검 합격 못하면 전기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것도 6번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박스 1번, 2번 보이죠. 송전 사업자와 배전 사업자는요, 전기 설비 이용 요금을 정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보시고요. 전기 판매 사업자는요, 전기 요금과 기본 공급 약관 중에서 인가를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4번 편 보시면요, 전기 판매 사업자는요, 기본 공급 약관 말고도 전기 사용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선택 공급 약관도 정할 수 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뭐 10년 할인 등의 선택 약관 작정해서 선택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약관은 인가받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또 5번 가시면 구역 정기 사업자는 원래 한정된 요 장소 내에서만 생산 공급 판매를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근데 남거나 부족하다 할 때 판매 사업자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보완 공급 약관 중에서 요것도 인가 받더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번은 통과하시고요. 이제 8번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통과하십시오. 그다음에 전기 품질 유지, 이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른편에 가보시면 이제 큰 4번을 보십니다.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정책. 이것이 잘 뜹니다. 1번 잘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정책심의회입니다. 보통 우리가 심의하면 전부 다 보통 전기사업이라든지 전기사용자가 딱 나오면요. 전기위원회입니다. 전기위원회. 그런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무슨 계획을 세운다 할 때 심의는요.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거칩니다. 을 통해서 수급기본계획을 2년 단위 수립한다 해서 1번 지문 통째로 다 외우세요. 잘 뜹니다. 그리고 전기사업자들 요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 주기를 3년 이상 주기해서 매년 12월 말까지 전기 설비 설치 공사 계획을 작성해서 신고한다. 2번 또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넘어가시고 5번 또 넘어가세요. 그래서 1번, 2번만 딱 보십니다. 또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 보시면 전력시장 개설 다 있죠. 전력시장 개설. 그래서 476페이지에 큰 5번에 전력시장 개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 전력시장은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합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한다. 그래서 요 전력거래소 회원이 아니면 전력시장 거래를 못합니다. 그래서 1번에 나와있어요. 한국전력거래소 회원이 아니면 거래하지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간에 하는 요 전력거래는요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전력시장 운영규칙도 보시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이것을 규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니면 이 거래에 참여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참여 못한다. 직거래 못한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따라서 거래를 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밑에 2번입니다. 한국전력에서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들. 누구냐 하니까요.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발전사업자 또 판매사업자 포함됩니다. 그런데요. 배전사업자와 송전사업자는 거래하는 자가 아니죠. 설비만 운영한다 해서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송전과 배전은 없습니다. 발전과 판매만 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가용 설비 설치한 자는 원래 자기들 내부에서만 전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외부에 팔 수도 있어요. 연간 총 생산량의 50% 안 되면 팔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를 할 때는 여기 포함될 수 있다. 겁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밑에 보세요. 3번 보시면 있죠. 자가용 전기 설비는 거래하지 못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3번에 있죠. 연간 총 생산량의 50% 미만 내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원되어서 참여할 수 있다는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판매사업자 옆에 보시면 전력을 구매하는 사용자. 원래 전기 사용자는 지가 참여해서 직거래하지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5번 딱 보시면 5번에 전기 사용자는 전력시장에 구매 못한다. 하지만 수전 설비 용량이 총 3만 킬로볼트암페의 대용량 전기 사용자는 직접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와 직거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회원이 될 수가 있다는 말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력 거래하는 큰 대기업 엄청난 큰 회사인 수요관리사업자라는 사업자가 있는데 이것도 회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요 2번 회원들 다 외우시고요. 3번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도 꼭 보십시오. 그 다음에 4번 상 보시면 바로 이 4번 전기 판매 사업자는요 다음에 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 구매할 수도 있다 해서 설비 용량 2만 킬로와트 이하의 발전 사업자 이걸 기가 딱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상들은 6번 7번은 볼 것이었고요. 오른편을 또 가보십니다. 오른편에 가보니까요. 9번 딱 보세요. 9번 전력시장 운영규칙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제정을 해서 산업통상자원부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해서 인간운용 승인받는 상입니다. 해서 9번 또 승인받더라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큰 6번입니다. 1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역시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거쳐서 전력수급 기본이 아니고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발전소 짓는 계획을요 3년 단위 수립을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단위 수급 기본 기간 2년마다 산업기반조성계 3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보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요 전력산업 기반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을 미리 확보한다 해서 산업기반 기금을 설치하는데 요 기반기금에 모여있는 재원 중에서요 전기 사용량 대만 전기 요금이 일부 포함됩니다. 이때 전기 요금 가운데서 보시면 1,000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인데 그리고 보면 1,000분의 37입니다. 전기 사용자가 쓰는 그 전기 요금의 1,000분의 37 금액이 부가징수해서 적립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이걸 내지 않으면 1,100분의 5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 4번, 5번에서 4번, 5번 보시면 전력정책심의회는 30명 이내이다. 또 5번에 전기위원회 9명 이내이다. 이렇게만 딱 구분해서 봐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전기설비안전관리 되어 있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판사하겠습니다. 전기 설비 설치 공사할 때 요 절차 간단히 판서 통해서만 딱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전기 설비하면 거대한 전기 사업용 설비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용 설비도 못지않게 큽니다. 거대합니다. 또 규모 작은 일반용 설비가 있다 해서 세 가지의 공사하는 계기도 틀립니다. 자, 전기 사업용과 자가용은 이것은요, 전기 설비할 때 설치기입니다. 설치계획을 작성해서 전부 다 인가받습니다. 설치계획을요, 인가를 받고 한다. 랍니다. 인가입니다. 인가. 인가는요, 산업통상자원부한테 인가를 받아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인가 대상이 아닌 규모 작은 또 설비 공사할 때 있는 보시면 신고한다. 랍니다. 그런데 자가용은 신고 자체를요, 이 신고하긴 하는데 이 신고는 자가용의 인가 대상이 아닌 어떤 설비에 대해서는요, 이때는 시 도시사한테 신고하더라 이렇게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나 신고가 되어지면 착수하면 착수 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착수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일단은 사용 전 검사입니다. 사용 전에 먼저 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사업용 등은요, 전기안전공사한테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할 땐요, 검사받기 보시면 7일 전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실시했습니다. 실시 딱 해서 끝났다. 끝나면요, 이제 5일 안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랍니다. 만약에 합격되었다. 또는요, 합격 안 될 수 있습니다. 합격이 딱 안 되면요, 다시 이때부터 3개월 안에 재검사를 또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용전 검사에 합격 못한다 라면 그걸 못 씁니다. 정의를 쓸 수가 없어요. 그 사용전 합격 못했다. 합격합니다. 못했다. 해도요, 이 사업용과 자가용 규모 큰 것들은 말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 임시로 쓴다 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이어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인데, 전체 합산에서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될 수 있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정기 검사는 또 계속 받게 되어져 있다라네요. 검사하는 절차는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용입니다. 일반용 규모 작은 일반용은요, 설치계 같은 거 무슨 인가 받는다, 또 신고한다 이런 거 일체 필요가 없습니다. 보세요. 일반용은 일단 먼저 착수부터 하면 됩니다. 착수했다가 완성이 되어지면 설치계에 인가 신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지만 완성이 딱 되어지면 일반용은 사용 전 점검 이것을 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일반용은 전기안전공사뿐 아니고 전기판매사업자 한국전력한테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일반용은 3일 전까지 신청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검사 실시합니다. 그래서 끝이 났어요. 역시 이 경우에도 끝이 나면 3일 지체 없이 그 사실 통지를 해준다랍니다. 그래서 오케이 또는 NO 이렇게 통이 나죠. NO 나오면요, 2개월 안에 다시 재점검을 받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총 3개월, 2개월 차이 납니다. 일반용은 합격 못했다. 하면요, 전기 임시 사용 승인 이런 거 절대 할 수가 없다. 전기 안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후에 전기 점검은 또 일반용 또 계속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하여 이때나 보시면 어떤 주기입니다. 주기. 어떤 주기 전 2개월 전 2개월 일반용은요, 후 2개월 요 사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1년 2년 3년 있습니다. 3년 2년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뭐냐, 학교가 있는데 학교. 우리 아파트는 3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1년 많다. 3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학교 2년 공주택 아파트 3년
요 전후 2개월 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사항이 이것이 바로 47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서 다음 페이지 쭉 이어지는 바로 점검 받는 요 절차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기사법에 나오는 마지막 사항이었습니다. 기타 8번에 보시면 설비의 유지 관리 등에 대해서는요, 예,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480페이지를 보시면 10번입니다. 전기 안전 관리자 보이시죠? 예, 일반용은 필요 없습니다. 전기 사업용이나 자가용 규모 큰 것들, 요것들을 일단 해서 보시면요. 이 각 소유자들이 분야별로, 각 분야별로 전기 안전 관리자를 사용 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장별로 설비별로 구분해서 선임한다. 1번 딱 보시고요. 또 2번 보시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하면 전력기술인 단체한테 신고를 하는데 해임 신고하면 30일에 타 어떤 관리자 선임하게 되어 있다. 2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12번입니다. 중대사고 발생되어지면 그 사실을 이제 어딥니까? 통보를 해서 통보해서 조사받게 돼 있다. 그래서 조사 딱 보시면요. 예, 조사까지는 뭐 보실 필요 없네요. 중대 사고, 사망자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 3명 이상 화재 사고, 또 물피해가 3억 이상 화재 사고 등일 때 보시면 안전공사 등한테 전기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보시면 이제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설비편에서는 요 제가 그 말씀했던 요 전기 설비 안전 관리 요것만 잘 틀을 딱 짜 놓으시면요. 그만치 웬만치는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기 사업법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13편의 집합금물법 봅니다. 집합금물법. 자, 이게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 그래서 집합건물 앞으로 관리하시는데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상에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다 보지 마시고 제가 필요한 것만 딱 보겠습니다. 1번 딱 보겠습니다. 구분 소유죠. 집합건물은 구분 소유권인 건물을 말합니다. 구분 소유하면 원래 원칙이죠. 원칙은 건물의 벽이나 구역 등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서 있어야 구분 등기 칠 수가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 공간이 휑하게 확 그냥 퉁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이 뚫려 있어도 코너별로 분양 코너별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안 되어도 이용상 구분 해서 점포 등은 이용상 구분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예, 상하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벽이 없어도 이용상 코너 등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용도가 아니라 판매시설 용도이거나 또는요 운수시설 용도일 것인데 해당 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가능하다. 그래서 판매와 운수인데 면적이 1000 이상 나올 때 가능하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또 벽은 없어도 이 바닥에서 노란 경계 표지는 선은 꺼놓고 있을 것이며 또 노란 경계 표지와 건물 번호 표지 A-1, A-2 이것이 노란 경계선 경계 표지와 건물 번호 표지 A, B, C, D, E, D, F, G 이렇게 바닥에 적어놔야 분양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공용 부분 딱 보시면요. 원래 공용도 뭐 복도, 계단 등의 어떤 구조상 공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01호, 102호 원래 전유 부분 할 것인데 규약상 공용도 할 수 있다 해서 다 돈을 모아서 건축 부분을 사가지고 주민 그 안에 있는 휴게시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규약상인데 이건 등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이번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4번 보세요. 4번. 3번 다 공용 부분들은 누구나 그 휴게할 수 있고 복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분은요 전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 3번 딱 보시고요. 또 4번입니다.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은 전후 처분에 따른다. 전후를 팔면 같이 이용이 딱 되어줄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용 부분에서 물건 면적에 등기 필요 없다. 또 보십니다. 그런데 5번처럼요 공용 부분을 변경할 때는 자 밑에 6번에 이 공용 부분 관리는 통상 지표로 한다. 그런데 보존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또 5번에 공용 부분을 다르게 쓰겠다. 변경할 때는요 4번에 3, 4번에 3에 권리란 지표 그렇게 필요하다. 5번, 6번 다 보십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우리 집합건물에서 예술 약속이죠. 규약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할 때 전체 관리단 지표에서 4분의 3, 4분의 3의 어결이 있어야 된다를 체크를 딱 해놓으세요.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폐 갑니다. 지폐. 관리인들은 매년 회계 연도 종료 3개월 안에 정기지폐 소집을 합니다.
자, 또 2번입니다. 관리인들은요, 필요할 때는 또 임시 집회 소집할 수 있다. 그런데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을 또 해야 됩니다. 연보초요.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어결 보시면, 집회에서 5분 보시면, 집회에서는 통지한 사항이 있으면 결의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인데, 저는 동의해서 소집하면, 소집 절차와 결의사항에 제한이 없다. 이것도 보십시오. 이어서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결편에서는요, 3번 봅니다. 어결은요, 통상적인 어결은 관련 집회에서 말입니다. 구분 소유자 가반수와 그들 어결권에 가까운 수로 소한다. 원칙입니다. 또 이 관련 집회는 서면, 전자, 대리 어결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4번 또 넘어갈까요? 넘어가시고요. 예. 한 장을 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6번 중요합니다. 담보 책임 중요하죠. 자, 구분 건축물을 분양한 회사하고요, 시공회사 다 보시면 소유자한테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시면 하자 담보는 다 책임이 있지만 담보 책임 중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한 회사가 파산 등이 되었을 때 한해서 시공사도 책임이 있다. 되겠네요. 그래서 시공사의 어떤 하자 책임은 항상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자가 망했을 단에서 준해서 책임이 있다. 보시고요. 4번 보십시오. 각종 하자로 인해서 건물의 멸실 훼손이 되어지면 그 훼손 멸실 되어진 날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한다 해서 제출기간 권리네요. 4번입니다. 보시고요. 담보 책임기간이 있습니다. 기산점은요, 전유는 인도한 날부터 공용원 사용검사 등 받은 날부터 이제 발생하는데 책임기간입니다. 주요구조부와 지방공사 10년이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대지, 철근, 철골, 조적, 지붕, 방수 등 하자는요, 5년까지죠.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하자입니다. 또 단순히 뭐 설비들 또요, 어떤 미관상 하자, 기능상 미관상 설비하자는 3년이다 되고요. 마감공사 등의 측면 하자는 2년이다 해서 이것도 다 통치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분양한 회사에서도 관리를 해줍니다. 이제 관리단에서 관리인 선임해서 캐시할 때까지 관리단에서 관리인을 딱 정해서 캐시할 때까지 관리를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또 3번 보시면 3번에 분양자는 예정되어진 그 입주 예정자 즉 매수인들의 2분의 1 이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쳤는데 이때부터 3개월 되어도 관리단 집회 소집을 안 하면 직접 집회를 소집한다 하는 요 3번 문항도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9번입니다. 9번. 자, 구분 소유 관계가 있으면 싫든 좋든요, 전원으로서 당연 관리단이 설립이 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 이거요. 오른편을 보시면, 오른편입니다. 관리단 채무에 대해서도 구분 소유자가 지분 따라서 변제 책임이 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4번 보시면, 넘어가시고, 5번 보시면,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을 한다. 업무상이죠. 또 관리인들은요, 구분 소유자 1필요가 없고 외부 채용도 할 수 있다. 임기는 2년 내에서 계약 정한다. 보시고요. 7번에 관리인들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하거나 책임된다. 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에서도 규약에서 정해주면 직접 선임 해임할 수 있다. 7번 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또 9번 보시면 각 구분 소유자는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6구분도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관리는 매년 한 번씩이죠. 회계 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정기집회 소집하듯이 매년 한 번씩 사무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하지만 11번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비용에 관한 사항들은 월 한 번씩 보고한다 라는 부분이죠. 통상적인 사무는 월 1년에 한 번씩인데 비용에 관한 집행, 관리비 부과 등은 월 한 번씩 보고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 갑니다. 10번에 보시면 관리단, 아주 관리단에서는 관리위원회 중에 그 입주자 대표이처럼 관리는 둘 수가 있다 합니다. 두개 된다라면요, 위원회에서 관리인 사무실을 감독하면서 또 일정 행위할 때 관리인들은 관리위원회 즉 주민 대표의 어길도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위원회 위원들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집회에서 선출한다 되어 있고요. 또 규약에 정한 사유소면 해임도 할 수 있다. 2번도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관리단 집회는 전체 뭐 대리 서면 어기를 할 수 있지만 관리위원회 주민 대표회는 대리 서면 어기를 할 수 없다. 이것도 4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한번 봐주세요. 미,
피파 미피피파인데 하나 빠지죠. 미성년 피성년. 근데 피 한장 후견은 없습니다. 미피파밖에 없어요. 피 하나 피 한장 후견인들은 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금고 이상의 형성을 받고 집행 종료 2년도 아니고 5년까지도 안 된다. 아주 강력한 어떤 길게서가 5년까지도 안 된다. 이것도 보시고요. 보통 2년인데 5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집행유예도 요 기한 유예기간 끝나고 난 이후에도 2년까지도 안 된다. 아주 긴 그죠. 보통 형선고 집행 종료는 5년까지 또 집행유예 끝나고 또 플러스 2년까지도 안 된다. 벌금 받고 나서 5년까지 안 된다. 해서 아주 강력한 어떤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관리단에 납부할 분담금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딱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한테는 이것이 좀 있겠죠. 관리위원회 결격사유 미피파 피 한정은 빠진다. 보시고요. 집행 종료 면제 2년도 아니고 5년까지다. 또 유예기간 끝나고 플러스 2년까지다. 보시고요. 벌금 100만원 5년까지다. 보시고요. 관리비 등에 대해서 3개월 체납하지 않는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또 이야기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죠. 행위물란자가 발생한다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행위정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안 들어. 안 들으면요. 그 다음에 행위정지 청구해들 납부분에 소송 제기할 수 있다. 통상 집회 결의에 따르면 그래서 행위 중지를 법원에 소송 제기할 때 통상 집회 결의에 따른다. 한번 설명할게요. 시간이 좀 빨리 마쳐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좀 빠르게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물란자가 딱 보인다랍니다. 물란자. 그러면요 행위 중지다. 행위 중지 청구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관리단, 관리인이 할 수도 있고, 대표자가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있다. 관리인도 할 수 있고, 대표자가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해도 말을 안 듣는다. 할 때는요, 소송 제기할 수 있대요. 이 소송 제기할 때는요, 행위 중지 명령 받아올 때는 통상적인 집회계, 통상 집회계입니다. 통상. 해서, 통상 집회계는 대부분 다 과반수입니다. 요 의결 통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봐도 계속 이어서 물란 행위를 한다랍니다. 그러면요 사용금지 해당 그 구분 소유권 사용금지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사용금지는 반드시 소송 통해서 법원에 해야 됩니다. 이때는요 4분의 3 이상의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도 계속 또 물란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는요 박탈을 하기 위해서 경매청구입니다. 경매청구 소송을 또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소송 요때도 보시면 4분의 3의 어떤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요 청구권을 딱 부여를 딱 해주면 이때부터 6개월 안에 실제 경매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세입자입니다. 점유자가 물란한 행위다. 점유자 일도 똑같이 이렇게 행위 중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자는 집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매청구는 못해. 하다 보니까 점유반환 청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소송을 통해서 하게 되어져 있다. 해서 이것도 4분의 3의 어떤 동의가 필요하다랍니다. 반환 딱 되어지면 그 지체 없이 점유자, 권한자 집주인한테 이것을 인도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허락하는 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집합건물 재건축입니다. 집합건물에서 재건축 결정이 가장 마지막에 등장을 딱 합니다. 요 결정할 때 전체 관리단 집회에서 말입니다. 이때는 5분의 4 이상의 다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 반대하는 분이 있어. 안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2개월 이상 시간 딱 주면서요. 참가자 촉구합니다. 해도 싫다고 버팁니다. 응답이 없음. 그러면요 당신들 나가세요. 이렇게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가 나옵니다. 되어요. 그런데 그래서 팔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한 때부터 2년 되어도 해당 목적에 착수를 하지 않고 있다. 철거 안 합니다. 그러면 팔고 나간 요 분들이 다시 한번 더 다시 이때부터 6개월 전에 재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포함되었습니다. 5분의 4. 2개월 시간 준다. 시가로 몇 충한다. 2년 준다. 착수 못한다. 다시 6개월 내 재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여기에 쭉 흘러가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정리하시고요. 멸실 복구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이 재해로 멸실되었다. 2분의 1
인의 멸실 일들은 누구나 복구를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2분의 1 초과해서 멸실되어지면 재건축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법규의 마지막 상의였습니다. 지금 하이법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1월달 초순인데, 1월달부터 해서 우리 7월까지 말입니다. 1차 볼 때까지는 절대 하이법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이법은요, 관심을 주지 마세요. 마시고요. 1월, 7월달 합격하시면 그때부터 다시 제가 또 수업을 또 합니다. 그때는 또 탄탄하게 하이법을 또 많이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요, 1차까지는 예, 우리 앞서 봤던 주택법, 관리법, 건축법, 또요, 임대 두 개 있죠. 요 5개뿐만 딱 보시고, 정비법 위안은요, 보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정비법부터는 말입니다. 7월달 1차 합격하시면 그때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더 탄탄하게 제가 강의를 해놓을 테니까 그때 보시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흐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요,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요. 이 기본 5법 위주로만 딱 봐놓으시고, 1차 합격하시면 다시 강의할 때 그때 하이프를 다시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합격하십니다. 일단은요, 1차에 합격하시고, 요, 제 이 마지막 말을 다 듣는 분들은 분명히 2차 때 강의 볼 때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최종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